자, 확률 변수라고 나옵니다. 자, 대단원 바뀌었죠. 자, 이 대단원 바뀌었는데, 대단원 바뀐 게 지금 뭐냐면, 통계라고 나와요. 자, 어차피 통계도, 앞에 나왔던 확률이라는 개념을 조금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막 꼬아서 나오진 않습니다. 통계에 대한 내용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내용에 막, 문제를 어렵게 막 만들어 놓진 않아요. 막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식을 꼬아놓거나 막 이렇게 쓰진 않는데,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의 책을 배우는 첫 시간에 쌤이 얘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통계를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쌀 소비량, 이런 거 있죠. 맞지? 그거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진 않죠. 각 집에 가서 누구 얼마 먹었니? 걔가 다 킬로그램 다 재가지고 이렇게 재진 않잖아. 맞죠? 그런 걸 통계라고 하죠. 통계에 대한 내용을, 그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아, 얘를 통해서 뭐, 대구 지역, 또는 어느 일반적인 어느 동네 하나를 구한 다음에 얘를 표준화시켜서 전체를 확대시켜서 구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는, 통계 파트만 본다면 쉬워요. 자, 왜 쉽냐? 내가 장담하건데요, 지금 너가 배운 세 개의 단원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이거는. 대단원. 세 개 단원. 첫 번째가 경우의 수 파트예요. 순열과 조합에 대한 파트. 그러니까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새로 배우긴 했지만, 원순열 등등. 자, 그 내용이 내가 봤을 때 너가 만들어, 문제를 꼬아놓으면 제일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문제들 중에서. 그 다음에 확률이고요. 확률은 보면 알겠지만, 조건부 확률, 또는 그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뭐 그 정도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문제들이고요. 통계 파트는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오는데 통계는 계속 반복이고, 실제로 통계학을 배우지 않는 한, 통계학은 대학 과정이에요. 공식을 정리할 때 얘를 이렇게 한다, 따라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안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보여주기 힘들거든. 알겠니?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공식 암기, 다 공식이 많진 않아요. 공식 몇 개 암기하면 거기 숫자 톡톡 집어넣어서 곱하기 하면 답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게 내가 얘기했죠. 아예 앞에 거를 모른다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자,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라고 나와요.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죠. 내가 아까 말을 이렇게 했어. 우리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오는 횟수, 6번 던졌는데 1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 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px는 0이면 어떻게 돼? 1이 안 나온 확률이죠. 안 나올 확률, 6번 중에서 6번 던져서 한번 나왔대 1이. 그러면 px는 1. 6번 중에서 3번이 1이 나왔어요. 그러면 px는 3. 이렇게 적는다는 거야. 표기를, 알겠어요? 말로 하는 거를 앞에서 글로 쭉 적어놓은 걸 이제 뭘로 하겠다? 기호로 나타내겠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자, 확률은요, 확률 변수로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연속 확률 변수는 저 뒤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만 내가 빠르게 얘기해 주면, 이상이라는 거는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이산이랑 뚝뚝 끊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야? 동전을 던졌다라는 건 이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전을 1.2회 던졌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연수 또는 정수로 1, 2, 3, 4 뚝뚝 끊어집니다. 1하고 2가 붙어있는 숫자는 아니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데. 맞죠? 연속 확률 변수는요, 그렇게 안 나와요. 연속 확률 변수는 x의 값이 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2가 들어갈 수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함수식으로 나옵니다. y는 x-1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었어도 나올 수 있는 값이 연속이에요. 이산은 뚝뚝 끊어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유한계이거나 무한계라 하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다. 내가 표현 방법으로는 뭐라고? 끊어져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산이란 뭐 한자는 치우고요. 흩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 딴 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예로 나왔죠. 이게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이면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확률 횟수 X라고 하자라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는 0, 1, 2, 3개밖에 없어. 앞면이 안 나오거나요, 앞면이 1개 나오거나, 앞면이 2개 나오거나, 앞면이 1.5개, 앞면이 2.1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다. 말뜻 알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많이 얘기한다. 이산 확률 변수. 이게 이제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표처럼 나가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내고, 이산 확률 변수라 이항 분포로 바꾸고,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로 바뀌고, 막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분을 잘 해놔야 뒤쪽에 구분을 잘 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난 딱 두 개 중에 하나 얘기했어. 뭐? 이산 확률 변수. 됐죠?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표적.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처럼 얘기하면, 동전이 두 개 있을 때, 동전이 두 개 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하면, X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뒤에는 없겠죠? 동전 두 개 던졌으니까. 자, 그러면 앞면이 0일 확률은 4분의 1.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4분의 2.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 아까 여기에 쌤 적어놨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다음 무조건 1 돼야 돼요. 요거는 요런 규칙이 있습니다. 확률은 다 다음 1이니까요. 맞지?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 부르고, 앞으로 이상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무조건 시작부터 표부터 구하세요 라는 게 내가 말하는 포인트야. 알겠니? 그래프는 뚝뚝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죠. 연속은 우리 함수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어? 자, 지금은 연속은 잠깐 놔두고 이산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파고들자 라는 내용이죠. 자, 그때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한 식을 풀 수 있어야 되지, 우리. 식이 있어야 숫자 0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아까 우리 주사위 던지거나 동전 던질 때 어떤 식을 만들었어요? 1번. 독립시행이라 해서 NCR에 P에 R승, Q에 N-R승 이용했다. 맞지? 그게 식이죠, 식. 그 식에다가 R 대신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우리는 이제 X라고 하기 때문에 NCX라고 하겠죠. 맞나?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보고 우리는 그 확률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니? 확률질량 함수는 PX는 XI일 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K라 넣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넣는데, XI일 때 얘를 보고 우리는 PI라고 한다. 1일 때의 확률, 2 집어넣으면 2일 때의 확률, 3 집어넣으면 3일 때의 확률. 됐어요? 자,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내가 정리한다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실제로 잘 안 구해놓고 시작하셔도 애들 다 풉니다. 일반적인 순열과 조합으로 인해서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됐니? 자, 일단 확률은 0하고 1 사이다. 맞죠? 당연히 최저 0도 되고요. 무조건 일어나는 1도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 확률들은 다 다하면 무조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봐봐. X, 확률 변수 X가 XI부터 XJ까지야. 내가 말하자, 이렇게. X가, 확률 변수 X가 0부터 2까지라고 범위로 나왔어요, 부등으로. 근데 이게 이산 확률 변수다 보니까 0.1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더하라 라고 나오면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0부터 2까지라 하면 따로 끊어야 돼요. X가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를 더하는 거죠. 맞죠? 중간에 다 비어진단 말이야. 뚝뚝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I부터 XJ까지 더하라는 말은 PI, PI 플러스 1 이렇게 끊어져 있죠. 각각을 더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1부터 5까지 더하라. 이게 지금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야. PX가 1부터 5까지 더하라 하면 얘는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2일 때의 확률과 쭉 해서 X가 5일 때의 확률까지 더하세요. 이게 끝이라고요. 됐니? 연속은 이렇게 풀지 않아요. 연속은 그래프 모양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문장 볼게요.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라고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함수의 함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확률 분포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산 확률 변수, 아니 확률 변수라는 거는 확률 변 분포 파트에서 확률 변수라는 건 적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한번 해줄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쌤 생 대략 다 알릴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내가 왜 계속 언급하냐면 나중에 비교 대상이 돼야 되니까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봅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항 분포라 그래. 얘들 분포를 나타내면 이항 분포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정규 분포라 그럽니다.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 그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식도까지 배워요. 그게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3-1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제대로 알아놔야 돼. 처음에 그냥 확률 질량 함수 나오면 애들이 그냥 뭐 원래 우리 용어처럼 그냥 슥 지나가고 치우는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름을. 알겠어요? 자, 한번 합니다.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X가 1부터 5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맞지? 맞니? 자, 표 필요 없지만 그래도 표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한다. X고요. 이 X는 X, 스몰 X입니다. 이거는. 요렇게 적어요. 일반적으로. 됐어요? 자, 얘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대요, 문제에서.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K분의 1 됩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K분의 2죠?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있으면 대입만 시키면 돼. 3 집어넣으면 K분의 3이죠? K분의 4, K분의 5. 그럼 이거 합 다음에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했죠? 그러면 K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더하면, 통분하면 K분의 1부터 5까지 나온 건가요? 1부터 5까지 나오면 얼마 나와요? 15. 얼마? 15 나오죠? 등차수를 합써도 되고. 됐니? 일일이 더해도 되지만. 얘 1이네. 아, K값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네. 이게 쌤이 연속적으로 조금 수업을 쫙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하니까 쌤이 지금은, 최대한 정리까지 딱 해주고 끊을 거지만,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쪽은 별로 안 어렵다. 다시 얘기할게요. 안 어려워요. 확률을 못 구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확률 분포에 대한 상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을 못 구하면 답이 없어요. 맞죠? 동전 두 번 던졌는데 동전이 한 번 앞면이 한 개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 나 이거 못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문제는 다 못 풉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했어. 그 확률 자체는 쉽게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요. X가 2A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A가 뭔지 알아야 이 값을 알죠. 맞죠? 이 값이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자, X가 0일 때입니다. A, X가 1일 때는 3A.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필요가 없죠. 표가 나와버렸으니까. 맞지? 이거 다 다음 얼마 된다? 1 된다. 따라서 8A가 1입니까? 맞아요. A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얘 8분의 1이가? 얘 8분의 3입니까? 얘 8분의 3이죠. 얘 8분의 1이죠. 맞죠? 이건 동전 3개 던진 경우와 똑같네요. 문제는 안 나왔지만 동전 앞면에 없을 경우 8분의 1. 앞면에 한 개일 거 3개. 앞면에 2개 3개. 앞면 3개인가 1개. 일어나거든요. 자, 일단 다 맞췄어요. 그럼 이 값도 구했네 이제? 얼마인데요? 4분의 1. 4분의 1로 합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P,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며. 맞죠? 자, 근데 누가 보인 X의 값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뭐 있어요? 1, 2, 3. 1, 2, 3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적겠죠? 요것만 나오면 돼요. 맞지? 맞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적어줬지만 2, 3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끊어서 내가 적어준 거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각각의 확률 나왔잖아.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다 나왔잖아. 맞죠? 다음 얼마 돼요? 8분의 7 되겠죠 뭐. 돼요? 간단하죠? 자, 세 번째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지. 애초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까 문제는 확률 질량 함수를 줬고 두 번째 문제는 확률 분포표를 줬고
맞지? 세 번째 문제는 글로준다. 그리고 뭘 구하라? 확률을 직접 구해내라 이 말이야. 근데 문제 보면 이 글로주는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비해하면 엄청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맞죠? 출제 범위 자체가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걸로 줍니다. 한번 봅시다.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자, 모든 경우부터 봐봐요. 자, 모든 경우는 뭔데요? 총 몇 개의 공이 있고요? 7개 있고,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냅시다? 3개를 뽑아냅시다. 맞나? 그러면 73이네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죠? 아니, 또 이게 암산이 안 되니까. 35 나오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확률 구하는 거죠. 확률, 이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했어요. 그러면 흰 공의 개수를 얘기해야 합니다. 자, 흰 공 X개 나온다. 자, 흰 공 X개 뽑는 건 뭔데요? 4개 중에서 X개 뽑으면 되죠. 맞지? 맞나? 단.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3-X 이렇게 뽑아줘야 돼. 무슨 말이냐? 흰 공을 안 뽑으면 검은 공 다 뽑아야지. 세 번 뽑는다며. 내가 흰 공을 안 뽑는다 하면 검은 공 세 번 나왔을 거 아니야. 흰 공을 한 번 뽑으면 검은 공 두 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흰 공 한 개 뽑으면 검은 공 두 번 나오지. 그래, 1 집어넣으면 여기 2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2 집어넣으면 여기 1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총 횟수에서 빼주면 되죠, 흰 공의 횟수를. 그럼 4개 뽑으면 마이너스. 문제에서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좀 읽고요. 자, 이러면 확률은 어떻게 돼요? 확률 px는 x는 어떻게 돼요? 전체 뭐? 일단 이렇게 적어줄게요. 7c3분의 4cx 곱하기 3c3-x로 적으면 돼요. 이게 확률 진리 함수야. 함수 구해놨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수열 파트의 일반화랑 똑같죠? 이제는 내가 넣고 싶은 숫자 씹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자, 표 그리래. 자, 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는요, X가 뭐로 나올 때? 0부터죠. 안 나올 수도 있죠, 맞지? X가 0으로 나올 때, X가 1로 나올 때, X가 2로 나올 때, X가 3으로 나올 때로 나눠집니다. 됐어요? 0 한번 집어넣읍시다.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PX는 0은, 자, 단순히 계산입니다. 7C3, 35였나? 자, 0 집어넣었지? X에 0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 1 되나? 4C0은 1이죠? 3. 3C3은 얼만데요? 1. 1이죠? 맞지? 그럼 얼마돼요? 35분의 1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들어. 확률 분포를 계산했어.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약분이 되는 숫자가 나왔어. 약분이 되는 숫자가 나오면 절대 약분하지 마세요. 알겠니? 약분 안 하는 걸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하거나 계산해야 될 때 힘들어요. 기대값이라는 것도 구하고 우리 나중에 분산도 구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약분이 돼 있으면 다시 통분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분하지 말고 그냥 놔둬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약분 안 되는 것 같다. 자,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35분의 1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으면 px는 1은 4c1이가 그럼 4 곱하기 여기 1 집어넣으면 3C2입니까? 3. 해서 얼마 돼요? 12. 12죠? 맞지? 2 집어넣읍시다. PX는 2.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35분의 4C2가 6이가 3C1은요? 3. 얼마 나오죠? 18. 35분의 18. 안 해봐도 이거 얼마인지 알아. 왜? 다 더하면 1이니까. 맞죠? 다른 거 알지만 해보자. X가 3이면 35분의 4C3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3C0이죠. 계산 1이죠. 그럼 35분의 4가 나왔죠. 다 나왔는데 1 맞죠. 그리고 여기는 X 이렇게 적고요. 여기는 P 네문자 X는 성문자 X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표기 방법을.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표 그렸죠? 그래프 그릴까요?
자, 그래프는요, 그냥 막대 그래프처럼 그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 자, 여기가 뭔데? 0일 때가? 네. 여기 1일 때고, 여기가 2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죠. 우리 이것만 필요하죠? 네. 맞죠? 0일 때 얼마나 나오면 돼요? 35분의 네. 1입니까? 네. 요점. 그럼 요렇게 끄면 돼요. 그 다음에 12가? 네. 그럼 여기 35분의 12가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꺼주면 돼요. 됐니? 18은 저 위에 있겠죠? 대략 쪽으로 끄면 되죠, 지금 우리는. 이게 18 나오겠죠? 얘는요? 35분의 4니까 뭐 이 정도 일어 나오겠죠? 요 라인 맞춰서. 맞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잘 나오잖아. 알겠니? 그래프는 별게 없죠. 뭐만 하는 거? 표. 표를 이용해서 많이 구하기 때문에 표는 꼭 알아야 돼요. 따라와서 문제에서 뭐라 했어? 3번.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다 끝난 문제죠. 2개 이상 나오려고 하면 이거 구하란 말이잖아. 네. 2개 또는 3개. 맞죠? 그럼 35분 얼마 된다? 22. 22. 이해됩니까? 정리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네.